ASMR 달고나 만들기를 하러 왔습니다. 이 정도 음향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. 60이 금방 60이 넘어가지고 제가 오늘은 좀 조용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. 일단 굉장히 오랜만이에요. 너무너무 보고 싶었고요. 그러면 달고나 만들기를 시작하겠습니다. 시작! 번호가 굉장히 좋은 건가 봐요. 소음이 별로 안 나네요. 세번 울리면 미션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방금 세 번이 울렸잖아요. 그래서 이제 미션을 해볼게요. 소리 안 내고 간식 뜯어서 먹기. 제가 이런 거 굉장히 잘하거든요. 제일 어려운 김치로도 해봤거든요. 때문이에요. 이 과자는 소리가 안 나는 과자예요.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달고나 만들기를 해보겠습니다. 일단 달고나의 기본. 설탕을 먼저 넣습니다, 여러분. 이제 녹입니다. 보이시나요? 약간 눈 내리는 마을 같은 느낌. 설탕 덩어리가 없도록 빨리 저어야 돼. 이 빨리가 관건이에요, 달고나. 소다 갑니다, 여러분. 베이킹 소다를 싹. 이 정도? 오케이. 간다. 제일 어려운 거. 여기까지 완벽.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긁는 게 치킨 거 아시죠, 여러분? 자, 이제 떨어뜨려 볼게요. 어라. 이게 뭐죠? 연태가. 뭐가 잘못됐지, 지금? 지금 떨어지지도 않아요. 어떡해. 다시 해야 될것 같은 이 망승을. 말랑볼 챌린지? 다시 한번 달고나 만들기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는데요. 제가 아까 틀린 점 찾았거든요. 잘못된 이유는 설탕을 안 뿌려서다. 이런 말이 있었는데, 제가 이번엔 설탕을 뿌려서 해보겠습니다. 오늘 할로윈 영상 컨셉은 마리 앙투아네트 컨셉인데, 그 이 앞머리는 앞머리 피스를 한올한올 잘라가지고 만든 신개념 더듬이 앞머리입니다. 제가 최근에 디즈니 노래도 많이 듣고, 또 브리저튼이라는 그 드라마 OST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, 뭔가 좀 동화 속에 나올 법한 의상을 입어보자 라는 생각에 이 의상이 생각이 났고, 동화 속의 주인공이 된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보고 싶었습니다. 아, 사실 할로윈 때 스케줄이 있으면
새로운 코스튬을 딱 해가지고 원래 실시간으로 또 보는 게더 재밌잖아요. 근데 또 없을 수도 있는 걸 가정해서 제가 지금 미리 찍어놓는 거거든요. 스케줄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할로윈 때는 쿠키, 할로윈 쿠키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. 정말 당일에 할로윈 분위기를 나게 좀 집을 꾸며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파티를 하는 거 아주 좋은 것 같네요. 이제 소다 넣습니다. 보시죠. 이번엔 꼭 성공하겠어. 불어오르면 설탕 소금. 마음이 급해. 진짜 이번엔 성공할 것 같아요, 여러분. 여기도 뿌리는 거 맞나? 이번 성공 각이에요, 여러분. 왜 불안하지? 제가 진짜 잘 만들었거든요? 이럴 땐 뭐다? 산다. 여러분, 이제 이 달고나로 밀크티를 만들어 볼 거예요. 달고나 밀크티. 자, 여기 머리 한쪽 지금 구멍 냈습니다. 이로써 제 목숨은 끝났습니다. 개인기 뒤에는 3번. 오늘 금비의 개인기를 이 자리에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금비 앉아. 앉아. 그럼 손. 엎드려. 아니, 엎드려야지. 엎드려. 앉아. 너 아웃. 제가 좋아하는 밀크티. 밀크티에다가 달고나를 합치면 굉장히 달아져요. 보너스 영상. 할로윈 재미있게 즐기셨으면 좋겠고, 또 오늘 할로윈 영상, 은비 영상 보면서 행복한 할로윈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, 감사합니다. 해피 할로윈.